최근 금융지주사들이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4회이사 물갈이에 나섰죠. 면면을 살펴보면 정부 눈치를 보는 코드 인사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사안 장가희 기자와 나눠봅니다. 네, 장 기자, 3월에 이 주총을 앞두고 정부와 교감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움직임이 좀 발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나금융, 신한, 그리고 NH농협, KB금융은 3월 주주총회에서 4회 이사를 교체하는데요. 네. 지난달 말부터 정부와 좀 소통할 수 있는 인사를 위주로 이 물갈이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하나금융지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는 새 4회 이사 후보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그리고 이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대거 내정했습니다. 우선 박시환 전 대법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 전 대법관은 김영란, 김지형 대법관 등과 함께 이 대법원 내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 성향 판결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8월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고요. 이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후문도 있습니다. 다른 사회이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이사 살펴보면 이 4명 전원이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에 몸담았었는데요. 우선 백태승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이 연세대 법무대학 원장 겸 법과대 학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제도와 실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다음으로 양동훈 한국회계학회장은 금감원 회계제도 실자문교수 역할을 한 경력이 있고요. 또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에서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지냈고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발전심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원장 그리고 기재 세부 수출입은행 운영 민간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김홍진 이사는 2004년 재경부 경제정책국 과장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지냈고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상무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4회 이사의 바뀔 경력만 봐도 사실 하나금융지주 좀 생각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요약을 좀 하자면 이 박시환 전 대법관은 네. 이 청와대에서 신임을 받은 인물, 그리고 김홍진, 양동훈, 허윤, 백태승 이사는 당국에 몸담았던 인물입니다. 최근 하나금융지주는 금융당국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당국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금감원은 3월 말부터 금융지주사 전반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검사에 나섭니다. 하나금융지주도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 및 사회이사 추천 과정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응식 금감원장은 사회이사가 주축이 되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이 코드 인사로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KB금융지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코드 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난 2월 23일 KB지주는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선우석호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네. 그리고 최명희 내부통제평가원 부원장 그리고 정구한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을 새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네. 이 신임이사 중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인물은 바로 선우석호 교수인데요. 이 선우석호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최응식 금융감독원장과 친분이 있습니다. 이 선우 교수가 1994년 한국증권학회에 발표된 논문 집필에 장하성 실장과 또 그리고 최흥식 원장과 함께 공동 저자로 참여한 바가 있고요. 이 한국재무학회 20대 회장을 선우 교수가 맡고 뒤이어서 21대 회장을 장 실장이 맡았습니다. 또한 선우 교수는 장 실장과 같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물입니다.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하나금융지주에 있어서 박시환 전 대법관 경기고 졸업한 걸로 알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또한 이 KB금융지주 정구한 변호사 역시 장 실장과 경기고 동문입니다. 이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9기로 과거 이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이 최명희 내부 통
통제평가원 부원장은 금감원에서 검사팀장 및 국제협력실장을 지내기도 해서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한금융지주도 좀 살펴보죠. 네, 이 신한금융지주 지난달 21일에 이사회에서 이 박병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사회이사로 추천을 했는데요.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네, 금융지주사들은 뭐 과거에도 친정부로 이렇게 해서 인사를 좀 선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풍이 작용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 초기만 보더라도 이 KDB 산업은행이나 이 기업은행의 친박 인사가 대거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는 이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사회이사 권한을 좀 강화하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 이미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총 앞두고 지주들의 사회이사 물갈이 현황들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